만드시는 비트들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문가와 초보자들의 결과물적인 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스터 키입니다.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로서 지금 파리엘 사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작들은 2014년도에 나온 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제 싱어게인에 나왔던 이무진 씨의 신호등이라는 곡, 감성 사운드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운드 엔지니어링 강의는 모든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킥은 어떻게 만들고 보컬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운드의 변화를 쭉 아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툴로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큐베이스라든가 에이블톤 라이브, 로직 이런 식으로 각 시퀀서별로 배포를 해드려서 사운드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차별성 있게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